안녕하세요. 김누킴입니다. 자랑스러운 나의 에마, 나의 러브홀, 벤츠 C클래스, 가솔린 모델, 아방가르드 트림, 2015년 12월 모델입니다. 구매 후 2년 정도가 되었고, 이름은 김돌이입니다. 준준형 차량의 2000cc 터보 엔진은 짱짱한 가속력을 제공해줍니다. 소나타에서 스포츠 모드 넣는 거랑 C클래스 스포츠 플러스 넣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 엄마와 딸 차이, 나이키 에어맥스와 휠라의 차이입니다. 변속 반응 속도와 가속력은 일반인이 체험하기에는 이 정도면 정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탈 때마다 느껴지는 간지나는 벤츠마크는 성공한 인생을 잠시나마 상상하게 해줍니다. 나온 지 7년이 된 하지만 요즘 나온 차 디자인 다 씹어먹을 정도로 최고의 외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곡선들이 이 차를 매우 아름답게 만듭니다. 기름은 론 95를 추구하며 옥탄가를 맞춘 고급류를 매번 먹여도 아깝지 않고 매번 봐도 만족하는 내 차. 하지만 이번 영상은 내 차 칭찬이나 하는 영상이 아닙니다. 벤츠 C클래스의 최악의 단점 지금부터 두들겨 패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점입니다. 중고 수입차를 사게 된다면 모두가 알아야 하는 기본 상식, 국물 가리와 기본 소모품 교체입니다. 이 차는 기본 물품 교체에 200만원이 들었습니다. 중고 수입차를 사는데 10만km가 가까워진 차라면 이 정도면 기본으로 깔고 가셔야 합니다. 엔진오일 필터, 미션오일, 점화플러그, 디퍼런셜 오일, 타이어, 구동액, 겉벨트 세트, 엔진 마운트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깝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벤츠기 때문이죠. 두 번째 단점입니다. 이 차는 옵션이 너무 부족합니다. 신차값 5천만원 중반대입니다. 그랜저는 당연히 사고 의지만 있다면 제네시스까지 넘볼 수 있는 가격. 하지만 옵션은 아반떼 수준입니다. 통풍 시트 같은 건 이 클래스에서도 상위 모델로 가야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벤츠기 때문이죠. 이 차를 구매할 당시 따뜻한 봄이었습니다. 겨울이 다가와 엉덩이를 뜨끈하게 지져줄 엉따 넣고 부드러운 촉감에 가죽 핸들을 뒤졌습니다. 당연히 있을 줄 알았던 핸들 열선 버튼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잡히는 건 운전대 방향 조절 버튼뿐 핸들 열선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겨울을 대비해 항상 장갑을 가지고 다녀야 하는 준비성을 길러주는 마이너 옵션. 핸들 열선이 없는 5천만원짜리 차. 하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벤츠기 때문이... 오디오의 성능은 이전에 탔던 첫 차 2002년식 SM3 이름은 흰둥이. 그것보다는 조금 좋은 수준입니다. 그렇습니다. 쓰레기라는 소리입니다. 세 번째 단점입니다. 미션 튕김 현상이 있습니다. 저단에서 단수를 올릴 때 퉁하고 튕겨주는 현상은 벤츠 미션의 특유의 단점입니다. 그냥 옆 동네 ZF사에서 미션 빌려서 쓰지 왜 따로 만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최근 나온 9단은 모르겠지만 이 당시 7단 미션은 특유의 튕김 현상이 있습니다. 나름의 스포츠성이라고 포장되어 잘 묻어가고 있습니다만 벤츠 관련 정보가 오르는 카페에 일주일에 하나씩 올라오는 게시물이 있습니다. 저단에서 미션이 튕기는데 고급차가 왜 이러나요? 하는 물음이 있으면 답변에는 항상 원래 그래요 라고 답변이 달립니다. SM6가 욕을 먹을 때 같이 먹었어야 하는 미션, 벤츠의 고급 세븐지 트로닉입니다. 네 번째 단점입니다. 브레이크 끼익 소리가 납니다. 독일차는 브레이크 성능이 좋아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만 실생활에서는 지옥입니다.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거리에서 내 차만 끼익끼익 까마귀가 따로 없습니다. 자랑하려고 끌고 나갔던 모임에서 이 소리를 듣고 차가 왜 이러냐고 물어봤던 친구의 물음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막히는 길거리에서 슈퍼카 뚜껑 열리는 것 마냥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을 수 있습니다. 순정 브레이크 패드에 철분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브레이크에 철분이 쌓여나는 소리입니다. 매번 브레이크 철분 제거를 해주어야 소리가 덜하며 사제 브레이크 패드로 변경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단점입니다. 실내에 존재하는 최악의 단점이자 내 차를 바로 싸구려같이 보이게 하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고급스러운 느낌의 시트 포켓은 그물망만 봐오던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고급감을 선사해 줍니다. 고무 밴드로 연결되어 늘렸다 줄였다 자연스럽게 움직입니다. 하지만 고무는 늘어나기 마련. 한번 늘어나면 지금처럼 볼품없이 싸구려 티를 팍팍 내줍니다. 그렇다면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까지 한낱 고작 하나의 밴드를 교체할 수가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전 버전 C클래스나 E클래스는 떼어낼 수가 있는데 이놈의 W205 C클래스는 의자 전체를 드러내야 합니다. 리콜을 받고 센터에서 정비를 하는 도중 메카닉에게 물어봤습니다. 이거 포켓 늘어났는데 어떻게 고쳐요? 얼마예요? 메카닉은 고민을 하더니 나중에 전화로 알려준다고 일단 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고칠 방법이 없는 시트포켓. 혹시 방법을 아신다면 도와주십시오. 지금까지 벤츠 C클래스 W205의 단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혹시나 벤츠를 중고로 구매하시는 분들에게 작은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를 보러 가서 시트에 앉는 순간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만약 지금까지 벤츠 BM을 여러 번 타왔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처음 타는 것이라면 매우 조심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타자마자 바로 결제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테니까요. 시트에 앉아서 벤츠의 마키를 보게 된다면 나도 모르게 걸리는 마법, 자연스레 할부로 알아보게 되는 본능이 발동됩니다. 이것은 홀린 상태이며 이성적으로 내가 나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최대한 차를 가려내고 꼭 사야 한다고 생각하는 차를 보러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김누킴이었습니다.